다른이가 버린 것을 먹어 분류하고 잘게 부순다? 이 별난 작업을 하는 이곳은 연구실? 실험실? 아니면 공방? 어머, 이 와중에 색깔 참 예쁘다. 저게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스틱 과학관을 맡고 있는 이동희라고 합니다. 참신함 그 자체, 플라스틱 방앗간을 소개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네, 참 살다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니. 기대감 잔뜩 안고 들어선 이곳. 그 이름 걸맞게 달그락달그락 플라스틱 소리 경쾌하게 퍼지고. 아니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참새분들이 보낸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새요? 네. 참새가 뭐 플라스틱을 그... 네. 그 이제 저희한테 플라스틱 보내주시는 시민분들을 저희가 참새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이번 시즌2 기간에는 한 4,000분 정도의 참새분들이 이제 택배를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여기 쌓여있는 택배가 다 네. 보내주신 택배? 네, 다 플라스틱,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 아, 이렇게 모아서 주신 거예요? 네.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칭 참새를 자처한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2,000명이 보여주셨어요. 그 관심 덕분인지 이곳 방앗간에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참새들이 손수 모아서 보내준 거죠. 플라스틱도 다 같은 플라스틭이 아니라 뭐 PP, PET, PS 등등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그 재질마다 녹는 점하고 수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재질끼리 모여야만 플라스틱이 재활용됩니다. 제 소명을 다하고 이곳 방앗간으로 모인 플라스틱들은 가장 먼저 재질 분류 작업을 거치는데요. 써있는 것만 보여주세요. PP는 이렇게 아무래도 제일 안전한 소재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음식 용기에 많이 쓰여요. 이렇게 이제 배달 음식 용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두부나 치킨 용기 같은 것도 PP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HDPE는 주로 이제 음료수 병 뚜껑에 많이 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분리수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30-40%에 불과한다는데요. 이 통계는 플라스틱 방앗간이 문을 열게 된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PP, HDPE만 받고 있어요. 열을 가해서 재가공을 하는데 그때 오염물질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재질들을 골라서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새님들이 보내주시는 플라스틱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재질이 표시되어 있는 손바닥 크기의 PP, 그리고 병뚜껑 중에서도 PP, HDPE 병뚜껑, 그리고 빨대.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고스럽게 모아서 택배로 보내는 사람, 그 쓰레기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 이들 사이에는 어떤 매개가 있는 걸까요? 이게 오늘 건 아니잖아요. 누적이야? 아니요. 지금 것까지도 10, 10만, 10만. 어? 381kg. 이게? 1000g이 1kg잖아. 그치? 381kg. 오늘 지금 여기까지 381kg 나오네. 네. 하루에 나온 양 그만큼인데. 하루는 아니고.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플라스틱 받았는데 거의 뭐 한 일주일 동안 온 양이 381kg 정도 됩니다. 작은 병뚜껑, 얇은 빨대 등이 모여 400kg에 가깝게 누적되었다는데요. 많이 올 때는 한 하루에 한 400개? 3, 400개?
지난주에는 보통 그렇게 온 것 같아요. 하루에 한 3, 400개씩.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재활용되겠거니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들이 일반 쓰레기들과 같이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합니다. 환경에 악영향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이곳에 기꺼이 시간을 기부하고 있는 이들도 늘고 있는데요. 아, 저희가 이제 수거 기간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1365 자원봉사 포털 통해서 신청하셔서 오신 분들입니다.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고질적인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친환경적인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그 선한 영향력의 한가운데 이 플라스틱 방앗간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을 뭐 병뚜껑이랑 분리해서 한다곤 하는데 그냥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병뚜껑을 모아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취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을 이제 사람들이 배송을 해주시고 저는 이만큼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와서 참 놀랐고 그래서 앞으로도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양을 줄여야 된다고 경각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바로 이것. 그 용도는 바로 치약 튜브 짜개인데요. 이곳에 모인 각양각색의 플라스틱들이 영롱한 색깔 자랑하는 치약 짜개로 재탄생됩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은 이제 서울환경연합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에요. 제가 이제 제안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플라스틱이나 쓰레기 문제에 관심은 많지만 내가 바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이 부담 없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각되면서 유해 성분을 대기에 퍼뜨리거나 쓰레기산을 이룰 수 있던 플라스틱을 모아 모아 환경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시작하기엔 막막한 업사이클링 그리고 환경운동에 대해 한 걸음 쉽게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데요. 저희처럼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환경에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동네에서 나온 쓰레기가 우리 동네에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환경에 제일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희처럼 재활용하시려는 분들 대상으로 뭐 지원이라든지 교육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이제 참새클럽 분들이 택배로 보내주시는데 이게 사실 택배도 종이 쓰레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각 지역에 저희처럼 재활용을 하는 곳이 있다면 이제 그곳에 방문해서 또 플라스틱을 주고 리워드를 받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같은 곳을 좀 많이 확산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네, 이곳이 저희가 플라스틱을 분쇄하고 재활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기계로 먼저 플라스틱을 분쇄해가지고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이 분쇄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기계로 녹여가지고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과정이 있어요. 저희가 이런 틀에 플라스틱을 이제 녹여서 주입하게 되고 이제 굳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뭐예요 그게? 이건 저희가 만들고 있는 튜브 짜개인데요. 이제 치약이라든지 핸드크림 같은 튜브형 제품을 내용물 없이 깔끔하게 쓰게 해주는 물건입니다. 왜 하필 튜브 짜개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서 재활용하는데 이제 저희가 만든 물건이 다시 쓰레기가 되지 않으려면 조금 실용적이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 튜브 짜개를 저희의 첫 물건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수천 명의 수고가 모여 재탄생된 치약 짜개. 이보다 더 값진 물건이 또 있을까요? 같은 재질, 같은 색으로 분류한 병뚜껑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내는데요. 이때 미세 플라스틱이 공기 중에 섞여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 장비는 필수랍니다. 이런 색 연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색은 그냥 그때그때 작업장을 원하는 대로 섞어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색이 좀 이렇게 섞여요? 네, 다양한 색으로 뽑혀 나와서 그걸 섞어내서 하는 겁니다. 쌀로 떡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빻아서 업사이클링하는 방앗간. 완성품이 너무나도 예뻐서 여러 개 갖고 싶은 욕심도 들겠지만 작은 플라스틱이라도 덜 소비하자는 마음으로 참새들에게 각자 단 하나의 치약짜개만 되돌려 보낸다는데요. 이곳 방앗간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모두 깊은 뜻이 있네요. 내가 소비한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아니라 예쁜 공예품으로 되돌아오는 일. 여러분도 오늘부터 참새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